지금과 과거의 차이는 빌린 금액 자체가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거에 네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고금리 상황이 있었을 때 6%대에 2억을 빌린 정도였으면 지금 2%대에 6억 빌린 거거든요. 절대 금액 자체가 차이가 그러네요. 나는 거죠. 네네. 근데 이 2%대 6억 빌린 게 6%대 6억이 된 거예요. 이번 시간엔 리얼아이 박감사로 활동하고 계신 박은정 감정평가사님 모시고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영끌로 집을 산 30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동안 뭐 집 사도 돈 벌었다, 또 이제 영끌하기 잘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이런 분들이 많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 좀 금리 인상 여파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금리 인상의 시기를 사실은 영끌한 세대들은 경험해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네네. 워낙 초저금리 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왔기 때문에 대출받는 금액에 있어서 그 금액의 빚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사실은 체감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쵸. 저는 네네. 생각을 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는다는 의미가 내 소득 기대서 내가 써야 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빚 갚는 데 쓰겠다 이런 개념으로 끌어모은 빚이잖아요. 근데 그 감당해야 되는 게 계속 늘어나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게 불과 몇 달 사이에 1% 2%씩 올라가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게 멈추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금리 인상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고 진짜 뭐 기사가 좀 자극적으로 쓰긴 하는데 네네. 뭐 잠 못 드는 밤을 보낸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뭐 내가 한 200만 원 정도는 대출에 대한 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빚을 냈는데 네. 그게 300만 원 되고 그게 400만 원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쨌든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좀 그런 경제적 상황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이제 전 세계적인 지금 추세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기본적인 이유는 이제 인플레 문제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는 네네. 정상적이고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소득도 좀 늘어나고 어떤 물가도 조금씩 올라가면서 경제 규모가 커지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늘리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빚을 통해서 네네. 대출을 쉽게 쓸 수 있는 돈을 많이 시중에 풀어내면서 그걸 갖고서 이제 어떤 경기를 띄우는 역할을 해왔었는데 실질과 어떤 그 대출 간의 괴리가 커지게, 그러니까 빚과의 그 괴리가 커지게 되니까 이제 실질로 맞춰지는 정상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긴축을 살짝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어떤 이제 유동성, 더 적극적인 유동성 완화 정책을 하면서 이 갭을 더 벌려놓은 상황. 네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것만 있었으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했는데 대외적인 영향이 이제 다른 변수가 생긴 거죠. 뭐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겼기도 그렇죠. 했고 네. 그게 보통 판단했을 때는 단기에 끝날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적인 요인이 추가적으로 생겼고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이게 인플레가 안정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제 백신 맞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푸는 상황인데 중국은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완전히 그냥 걸리면 폐쇄하고 이런 식으로 그쵸. 하니까 네. 가장 큰 공장, 세계의 가장 큰 공장에서 이걸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사실은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요인보다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인플레가 심해지고 그러면 결국 에는 자기들이 했던 조치부터 되돌리는 조치를 해야 이걸 좀 안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긴축의 행보를 지금 빨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이 긴축을 하면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돈을 빨아들이는 네네. 그동안 풀었던 걸 빨아들이는 조치를 하니까 미국의 시장이 이제 건전해지는 상황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던 외화도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외화가 빠져나가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환율적인 부분에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돈을 둬도 된다. 이런 개념이 되려면 우리나라의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거시적인 측면에서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물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네네.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지금 어쨌든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긴축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경제가 그러니까 막 풀어놨던 거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서서히 완만히 바람 빼듯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너무 인플레가 치솟으니까 급격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도 회복이 되고 경제가 어느 정도 견조하다라는 믿음이 있고 시장 자체가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긴축을 해도 이제 좀 버틸 체력이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기에는 뭐 가계부채 문제도 너무나 심각하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아놓은 상태 또 연끌이 많은 상태에서 이게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가계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차례로 순차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기업도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기업은 뭐 대기업 뭐 이런 데 뭐 현금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지만 네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뭐 좀 영세한 업체도 그렇고 자영업자, 개인 가계와 거의 동일시되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그 부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상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더 큰 충격으로 올 수밖에 없는 좀 심각한 상황 이에요.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올해도 계속 인상될 거라는 거 확실히 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도 또 오를 거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이제 덩달아 이제 계속 오를 텐데, 이게 뭐 7% 이상? 뭐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좀 이런 상황들 얼마나 또 이제 금리, 주담대 금리가 또 영향을 받을까. 제가 뭐 금리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금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준금리와 별개로,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게 필요한 건데, 대출금리는 시장금리로 결정이 되거든요. 뭐 예금을 내는 사람한테 얼마를 해줄 건지, 뭐 이런 거, 수신금리 뭐 이런 거 그쵸. 계산해가지고, 위험률 계산해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여신금리 결정을 하는데,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는 게 결국 국채 가격이거든요. 국채 가격을 베이스로 거의 가니까. 근데 국채 값이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는 2013년도 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3.5% 뭐 이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돈을 구하기 힘든 상황. 그러면 국채가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시장금리는 그러니까 기준금리 뭐 0.5, 0.25 올라가는 것과 별개로 더 이제 그쵸.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뭐 0.25 올리고 이렇게 올렸는데 금리가 지금 뭐 새로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뭐 4%대도 지금 싸게 받는 그쵸,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금융권 이런 데는 뭐 7, 8% 가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게 지금 불과 한 반년도 안 된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는 근데 더 빅스텝으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연말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 7% 예상하는 게 결코 뭐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런 대출 전에 이제 좀 금리가 낮을 때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이제 상황에서 또 앞으로 이제 금리가 더 오를 상황에서 늘어나는 부담 얼마나 좀 체감하면서 느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가처분 소득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가처분 소득이 계속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나 어떤 자기가 내야 되는 그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을 빼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고 이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대출을 많이 우리나라 국민이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 빚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균적인 빚이 있고 집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빚을 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자 부담이 지금 올라가는 상황인 거죠. 근데 기존의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기간이 있을 거고 그 기간 안에는 큰 변동은 없어요. 근데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종료되고 나면 이제 새로 다시 이제 대출을 연장을 하거나 이제 새로운 조건으로 이제 대출을 실행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과거에는 내 소득이나 이런 거를 크게 따지지 않았던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 DSR 규제도 들어가고 하니까 내가 예전에 빌렸던 것보다 금액을 오히려 줄여서 빌려야 되는 상황. 금리는 내가 예전에 빌렸던 것보다는 올려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오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까 지금 빚을 많이 내신 분들이 당장은 체감을 못하더라도 네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고 네. 또 어떤 고물가, 고금리, 또 네. 고환율 이런 삼고에 대한 걱정. 지금 삼고의 시대라고 해서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거는 지금 다 동일한 원인이잖아요. 네네. 그만큼 돈을 많이 쉽게 쓰게 해주고 풀어줬던 게 원인이 됐고 그거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됐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이 온 게 인위적으로 왔다라기보다는 계속 이러한 상황이 올 수 있는 환경에서 계속 유예를 해준 거죠. 계속 유예를 해주면서 그래 네가 빚을 못 갚아? 그러면 내가 유예해줄게. 또는 내 빚을 못 갚으면 그럼 조금 더 빚내서 이걸 어떻게 버텨봐.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왔던 상황을 연장했는데 이제 그 끝에 와 있는 거죠.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 결과는 그러니까 그동안 미뤄뒀던 게 한꺼번에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왔는데 내가 아까 가처분 소득 얘기했던 것처럼 이자로 내서 기본적으로 떼어가는 돈이 엄청 많은데 그 쓸 수 있는 돈도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꼭 써야 되는 돈은 엄청 많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그 비용은 올라가 버린 거죠. 생활이 정말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약간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지금 뭐 임금이 그러면 임금이 인플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경제 상황이 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예전에 이제 올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아닐 거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인정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스태그플레이션 이제 뭐 얘기하고 네. 또 물가 오르는 것 자체도 뭐 단기간은 이제 오판했다. 미국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내년까지는 최소한 내년까지는 이 고물가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진짜 힘든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지금과 과거의 차이는 빌린 금액 자체가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거에 네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고금리 상황이 있었을 때 6%대에 2억을 빌린 정도였으면 지금 2%대 6억 빌린 거거든요. 절대 금액 자체가 차이가 그러네요. 나는 거죠. 네네. 근데 이 2%대 6억 빌린 게 6%대 6억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네. 네. 그러면 내가 부담해야 되는 게 과거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막 소득이 몇 배가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부담은 훨씬 커지는 상황이 온 거고 그게 서서히 오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견디기가 힘들어진다는. 그러니까 금리의 네. 비교보다는 네. 그 금리로 얼마를 빌렸냐를 따져 보면 좀 실제적으로. 그렇죠. 예전에는 2억만 네. 빌려도 내가 이걸 과연 정말 다 갚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빌렸는데 지금은 네. 6억 빌려도 내가 뭐 내는 비용은 맞아요. 뭐 한 달에 네. 얼마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빌린 거거든요. 근데 절대 금액으로 놓고 보면 결코 이 소득이나 어떤 걸로 감당하기에는 되게 힘든 금액을 되게 서스럼 없이 빌린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온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집값이 이제 만약에 더 떨어지면 네. 진짜 그 영끌하신 분들의 그 고통이 더 커질 수밖에 심화될 없죠.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정부도 이제 이런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또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걸 원하진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가계가 대부분이 우리 국민의 상황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뭔가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네네. 집값이라는 게 정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50년으로 뭐 대출 기간을 늘리고 어떤 네네. 우회적인 방법을 마련해서 대출을 조금 할 수 있게 해주는 의미가 그걸 감수하고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주면 네네. 그 과거에 그 사람이 샀던 전에 샀던 사람이 사준 그 가격에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런 대출을 풀어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금 변하는 상황에서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대출을 받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많이 있을까요? 특히나 이미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투자를 했고 집을 네. 산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이 상황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해서 여지껏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리스크를 안으면서 집을 사준다? 사실은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값이 뭐
뭐 유지되는 정책을 하려고는 하겠지만 그게 현실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다. 근데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것 자체는 사실은 뭐 몇 억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물량이 전부 다 풀리고 막 이런 건 네네. 아니거든요. 그쵸. 집이 한 채 네. 있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회전율 자체를 보면 전체의 뭐 10% 정도밖에 사고 팔고 안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빌렸고 이런 사람들은 생활은 좀 힘들어지겠지만 네네. 그냥 어차피 사는 집이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 투자 목적으로 또는 이 집의 시세 차익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